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때요? 오늘 어때요? 예, 오늘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예, 밥 먹었습니까? 예, 쯔어. 아직 안 먹었어요? 아, 안검조이. 밥 먹었습니다. 자, 밥 먹었습니까? 예, 밥 먹었습니다. 자, 지금은 몇 시입니까? 예, 몇 시입니까? 선생님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지하철 배웠습니다. 자, 지하철 배웠습니다. 오늘은, 버스에 대해서 배웁니다. 버스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이게 한국 버스네요. 이게 한국 버스인데,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한국 버스인데, 요즘에는, 색깔이 바뀌었어요. 타이도이 뭐, 색깔이 바뀌었는데, 요즘에는 초록색 색깔 많아요. 초록색. 예, 초록색 색깔이 많아요. 초록색이 어떤 색깔이에요? 초록색, 예, 초록색은, 예, 이런 거보다 좀 짙은 색깔 초록색이죠? 예, 머우쌍. 예, 머우쌍인데, 이런 색깔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이게, 예, 연필이 안 바뀌어지나? 예, 이렇게 바뀌었는데, 베트남에는, 한국 차들 많아요. 그죠? 선생님이 베트남에 갔을 때, 놀랐어요. 한국 버스 많아요. 한국 버스 많아요. 그리고 한국으로, 한국 글씨로 된 한국 글씨도 많이 보여요. 하노이에는 많은 버스들이 있더라고요. 그 한국 버스가. 그게 선생님 놀랐어요. 그리고, 반가웠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버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어휘부터 가겠습니다. 뜨붕. 어휘부터 가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시청. 시청. 따라해 보세요. 태웠고, 따라해 보세요. 시청. 시청. 예, 시청은 뜻이 뭐겠습니까? 예, 이거예요. 중떡. 예, 시청입니다. 시는 원래 뭐예요? 예, 시는 time for의 뜻입니다. time for. time for Hanoi 하면 뭐예요? 하노이 시죠? time for 호치민 하면 호치민 시인데, 그 시청은 중떡 따이찐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청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시청, 서울시에는 시청이, 선생님, 저 시청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청은 광화문에 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시청이, 시청 그 지하철역의 이름이 시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에 가려면 지하철로 갑니다. 예, 보통 지하철로 갑니다. 예, 시청은 아마 그, 덕수궁 있는 그 뒤편 쪽으로 있죠. 네. 예, 거기 선생님 가봤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직 못 가보셨대요. 시청에 보다는 우리는 그 시청 광장에는 많이 가봅니다. 시청 광장. 예, 시청 광장은 시청 앞에 큰 뜰이 있어요. 그래서 큰 마당에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쉬고, 쉬고 뭐 뒷자리 놀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에는 그 앞에만 가보고 안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선생님도 시청에는 아직 못 가봤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쯔어디 아직 못 가봤어요. 시청이고요.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거 많이 있으니까. 버스, 버스. 예, 따라해 보세요. 태웠고, 따라해 보세요. 버스, 버스. 자, 뜻은? 네, 세븐입니다. 이거 세븐. 예, 버스입니다. 선생님, 우리 버스를, 선생님 버스를 자주 타세요? 자주 타지는 않습니다. 자주 타지 않습니다. 자주가 선생님 물어봤는데, 자주가 뭐예요? 예, 텅수엔의 뜻입니다. 텅수엔 렌세빗. 예, 버스를 자주 탑니까? 자주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것을 자주 탑니까? 지하철을 자주 탑니다. 지하철을 자주 탑니다. 예, 지하철을 자주 탑니다. 텅수엔 라렌 떠웅엄. 아까 떠웅엄화 그 지하철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지하철을 자주 탑니다. 한국에는 지하철이 편리해요. 지하철이 편리해요. 편리하다가 뭐예요? 띠엔입니다. 편리하다. 띠엔. 예, 한국은 지하철이 편리해요. 반도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불편하다예요. 멋띠엔.
불편하다. 예, 불편하다입니다. 불편하다. 그래서 편리하다, 불편하다. 자, 따라해 보세요. 편리해요. 편리해요. 예, 반대말은 반도이, 라이. 반대말입니다. 불편해요. 예, 불편해요. 예, 편리하다, 불편하다. 선생님은 지하철이 편리합니까? 아니면 버스가 편리합니까? 지하철이 편리합니다. 아, 지하철이 편리하니까 지하철을 타요. 어, 택시는 어때요? 택시도 편리하지만 비쌉니다. 들었죠? 예, 택시는, 아, 선생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택시는? 편리하지만 비쌉니다. 편리하지만 비쌉니다. 그렇습니다. 택시는, 딱 쓰이죠? 예, 편리하다. 편리하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편리하지만 있습니다. 능마의 뜻입니다. 편리하지만 비싸요. 비싸는 뭐예요? that과 that did. 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택시는 편리하지만 비싸요. 그래서 우리는 지하철을 타요. 아니면 버스를 타요. 지하철하고 버스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가요? 예, 띠는 똑같아요. 바우니 때는 똑같아요. 돈이 똑같아요. 가격이 똑같아요. 자, 종료.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예, 뭐뭐 보단데요. 들어보세요. 보다. 보다. 따라해 보세요. 보다, 보다. 아, 뜻은요, 헌의 뜻입니다. 이 보다는 원래 그냥 보다 하면 여러분들이 저번에 우리 배웠지만 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다, 신문을 보다, 영화를 보다 하면 쌤 film, 쌤 습관 싹 책을 보다, 아니면 산을 보다, 쌤 누이 뭐 이렇게 하면은 보다의 뜻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보다의 뜻이지만 이 보다의 헌의 뜻도 있어요. 똑같아요. 헌하고 똑같아요. 이 빠듬 종려, 이 음이랄라 캄녀, 쓰중 캄녀 사용도 다릅니다. 자, 보세요. 이 용법을 보겠습니다. 저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재미있어요. 여기 때 이렇게 보다 쓰잖아요. 이 보다는 영어보다 할 때는 뭐예요?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재밌어요. 예, 재밌다는 뭡니까? 하이죠? 더 재밌다는 헌의 뜻입니다. 그래서 더 재밌어요 하면은 그러면 또 이 틱 따이 나이 어떤 걸 더 좋아합니까? 예, 틱 한국어, 한국어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영어보다 헌 띵아이 영어보다 띵 한국어 라틱헌 더 재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재미있어요. 영어는 뭐라고요? 띵아잉의 뜻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영어. 영어.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재미있어요. 그때 뭐뭐 보다 씁니다. 두 번째 문장 보세요. 한국보다 베트남이 더 더워요. 덥다가 뭐예요? 농의 뜻입니다. 농과. 더는 뭐겠습니까? 헌느어의 뜻이었죠? 베트남이 더 더워요. 더 더워요. 하면 뭐예요? 비엔남 라 농헌 한국 한국보다 베트남이 더 더워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트남하고 한국은 어느 나라가 더 더워요? 예, 베트남이 더 더워요. 베트남이 더 더워요. 베트남은 너무 더워요. 선생님이 언제 갔었냐면 탕바이. 그러니까 7월 달에 하노이에 갔어요. 아마 한 38도? 예. 예, 밤의 땀도 넘과 너무 더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요. 코올람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은 한 28도? 예, 28도 정도? 예, 한국라 할 땀도 예, 뭘도 카며 10도가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은 너무 더워요. 여름에 특히 여름에 딱빛라 뭐해라 넘과 더 더워요. 그래서 한국보다 베트남이 더 더워요. 예, 따라해 보세요. 한국보다 베트남이 더 더워요.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국보다 베트남이 더 더워요. 그 다음 보세요. 저는 영화보다 텔레비전 보는 것이 더 좋아요. 자, 문장이 기네요. 저는, 애니죠? 영화보다, 영화는 뭐예요? 핌이죠? 쌤핌 영화보다 그러니까 이 영화보다의 이 보다는 쌤핌의 뜻이 아니라 헌의 뜻입니다. 그래서 또이틱
헌쌤 TV입니다. 그러니까 뭐보다 헌 예. 팀 영화보다 영화보다 텔레비전 보는 것이 쌤 TV 여기서의 보다는 쌤이 뜻이죠. 그래서 쌤 TV입니다. 쌤 영화 텔레비전 보는 것이 티헌 더 좋아요. 뭐 하는 것보다 쌤 팀 영화 보는 것보다. 그러면 이 사람은 틱 팀 할래 틱 TV야. 예, 텔레비전이 더 좋다 그랬죠. 영화보다 텔레비전 보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랬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선생님은 영화보다 텔레비전 보는 것이 더 좋아요? 아니요.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보다 텔레비전보다 영화를 더 좋아합니다. 예, 텔레비전보다 영화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텔레비전보다 영화를 더 좋아합니다. 선생님도 영화를 좋아해요. 선생님도 할 때 도는 뭐예요? 꿈의 뜻이죠? 예, 꿈라틱, 쌤핌,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어렵습니까? 아니요. 한국어가 더 쉽습니다. 예, 한국어가 더 쉬워요. 쉽다는 뭐겠습니까? 예, 제의 뜻이죠. 이 반대말은 뭐예요? 우리 배웠죠? 어렵다의 뜻입니다. 어려워요. 어렵다는 코의 뜻이고요. 이건 제의 뜻입니다. 선생님 질문 어떻게 했습니까? 영어보다 한국어가 어렵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보다 한국어가 어렵습니까? 하니까 대답이 아니요. 한국어가 더 쉽습니다. 한국어가 더 쉽습니다. 예, 띵 한국 라세헌 띵 아인 영어보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국어이기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어가 모국어예요. 왜냐하면 예, 띵 트니어틀라 언어 첫 번째 우리가 모국어라고 그러는데 모국어가 우리는 뭐예요? 중땅의 한국,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더 쉬워요. 베트남 사람들은 어때요? 예, 깍겜 테나, 깍겜 람, 한국어보다 베트남어가 더 쉬워요. 예, 한국어보다 베트남어가 더 쉬워요. 예, 베트남어가 더 쉬워요. 띵빌라 제헌, 띵 한국, 한국어보다 더 쉬워요. 버이비, 왜냐하면, 중엠랑의 베트남,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 베트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베트남어가 한국어보다 어려워요. 베트남어가 한국어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 베트남어는 이 성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조가 어려워요. 한국어는 예, 저우가 컴고 저우, 예, 그 성조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베트남은 똘라, 너이, 한국, 이렇게 하잖아요. 컬람, 어려워요. 그래서 베트남어가 한국어보다 어려워요. 베트남어가 한국어보다 어려워요. 베트남어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반도의 반대예요. 그죠? 한국어가 베트남어보다 예, 어려워요. 깍겜 여러분들한테는 그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많이 배웠는데 들어보세요. 일단 도 따라해 보세요. 도 예, 이거는 예, 이 도의 예, 도를 다시 보세요. 이 도의 들어보세요. 예, 이 뜻은 뭐냐면 꿈의 뜻입니다. 예, 꿈의 뜻인데 도는 뭐뭐 도의 뜻입니다. 예문을 들면 저도 베트남이 좋아요. 근데 이 도는 뭐예요? 예, 앞에서 했기 때문에 또 이 꿈티 베트남입니다. 이게 저도 베트남이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저도 베트남이 좋아요. 그 다음에 저는 커피도 좋아해요. 예, 저는 커피도 좋아해요. 또 이 틱 뭐예요? 꿈라 카페.
예, 저는 커피도 좋아해요. 근데 도는 뭐겠어요? 앞에 있는 말에 받아 쓰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또이티 카페. 선생님은 커피를 좋아해요. 또이꿈 티. 저도 역시 좋아해요. 뜻이죠. 저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말한 거에 또 자기도 역시 좋아해요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선생님하고 질문해 볼게요. 선생님은 우유를 좋아하세요? 네. 우유를 좋아합니다. 저도 우유를 좋아해요. 우유가 뭐예요? 우유가 베트남 말로? 예. 그지, 우리 배웠습니다. 자, 우유를 좋아해요. 저도 우유를 좋아해요. 선생님은, 그럼, 아까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셨죠? 네. 무슨 영화를 좋아해요? 얼마 전에 본 올드보이가 재밌었습니다. 얼마 좋았습니다. 전에 본 올드보이가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올드보이는 영화 제목입니까? 네, 제목입니다. 올드보이가 재밌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 올드보이를 집에서 보았습니까? 네, 비디오로 빌려봤습니다. 네, 비디오로 봤습니다. 네. 비디오도 배웠죠, 우리. 비디오 합니다. 그러니까 비디오로 봤습니다. 네. 그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도 올드보이를 봤습니다. 저도 네. 올드보이를 봤습니다. 올드보이는 근데 좀 무서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좀 무서웠어요. 네, 좀 무서워요. 그 무섭다는 얘기는 써의 뜻인데요. 올드보이 그 노중 내용이 허있어. 무서워요. 그래서 저도 올드보이를 봤습니다. 예. 그냥 선생님은 산을 좋아해요? 바다를 좋아해요?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산을 좋아하세요? 네. 저도 산을 좋아합니다. 저도 산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저도 했죠? 또이 꿈라틱 누이 산을 좋아합니다. 예. 저도 산을 좋아해요. 할 때 도를 씁니다. 산도 좋고 바다도 좋아요. 그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예, 산도 좋고 바다도 좋아요. 비엔이죠, 바다는. 바다도 좋아요. 산도 좋고 바다도 좋아요. 할 때 이 도도 무슨 뜻이에요? 꿈의 뜻입니다. 예, 또 이 꿈라틱 누이 라 꿈틱 비엔의 뜻입니다. 그래서 산도 좋고 바다도 좋아요. 산도 좋고 바다도 좋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산이 좋습니까? 네, 바다가 좋습니까? 선생님은 산도 좋고 바다도 좋아요. 예, 네, 산도 좋고 바다도 좋아요. 할 때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까? 선생님은 베트남도 좋고 한국도 좋아요. 예, 네, 베트남도 좋고 한국도 좋아요. 예, 알겠습니까? 예. 또이 꿈라틱 베트남, 또이 꿈틱 한국, 한국도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커피도 좋고 녹차도 좋아요. 선생님은 커피도 좋고 녹차도 좋아요. 할 때 도는 꿈의 뜻입니다. 예, 알겠죠?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예,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세요. 교통. 따라해 보세요. 교통. 예. 자오통의 뜻입니다. 보세요. 교통이 복잡해요. 복잡하다가 뭐예요? 복잡이죠. 예, 교통이 복잡해요. 다음에 한국은 대중교통이 발달했어요. 발달하다가 뭐예요? 빠찐입니다. 빠찐. 한국은 공공자통. 예, 대중교통이 발달했어요. 아빠찐주. 예, 발달했어요. 베트남 테나. 베트남도 그래요. 예, 베트남도 그래요. 근데 한국이 헌느어 조금 더 발달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한국은 대중교통이 발달했어요. 대중교통이 발달했어요. 예, 대중교통이 발달했어요. 한국은 자통 폭답과 한국은 교통이 복잡해요. 한국은 교통이 복잡해요. 특히 출퇴근 시간 있죠? 출퇴근 시간.
출퇴근 시간, 시간은 뭐예요? 예. 시간은, 예. 이죠. 근데 출퇴근하다, 출근하다, 퇴근하다, 알죠? 딜람, 벨람, 예, 베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합쳐서 출퇴근 시간이에요. 한 출퇴근 시간이 몇 시 정도 되죠, 선생님? 요즘 한국은? 출근 시간은 보통 7시 30분에서 9시 정도가 되죠. 예, 7시 30분에서 9시까지가 출근 시간. 그렇죠. 그럼 퇴근 시간은? 퇴근 시간은 6시에서 8시 정도? 예, 6시에서 예. 8시까지 퇴근 예. 시간이에요. 그때는 교통이? 복잡하죠. 예, 교통이 복잡해요. 교통이 복잡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들어보세요. 사용하다, 사용하다. 예, 태웠고, 따라해 보세요. 사용하다, 사용하다. 자,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이름의 뜻이 쓰중의 뜻입니다. 예, 이렇게 다 쓰중, 이런 뜻이죠. 쓰중, 사용하다. 아, 이게 뭐예요? 무엇입니까? 예, 말지동이죠. 말지동. 한국말로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예, 핸드폰인데요. 이거는, 선생님 핸드폰이에요. 선생님 핸드폰이에요. 꼬대콤, 예뻐요? 예, 애틋한 귀엽죠? 핸드폰입니다. 자, 스중, 보세요. 제 핸드폰을 사용하세요. 예, 제 핸드폰을 사용하세요. 제는 뭐예요? 저의의 준말입니다. 저의의 준말. 그래서 뭐냐면 구어또의 뜻입니다. 구어또의. 구어또의. 예, 핸드폰은 뭐였습니까? 예, 마이지동. 마이지동 구어또의. 쓰중. 사용하세요. 제 핸드폰을 사용하세요. 이런 얘기는 제 연필을 사용하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연필이 없어요. 쿰꼬까이분? 선생님이 제 연필을 사용하세요. 짤러인 어떻게 합니까? 대답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제 연필을 사용하세요. 제 핸드폰을 사용하세요. 예. 그 다음에 핸드폰을 사용하면. 사용하면 배웠죠? 네오의 뜻입니다. 네오 수중 말지동. 낫. 비쌉니다. 예. 비싸요. 비싸다 반대말은 뭐예요? 예. 싸다죠? 싸다. 예. 비싸요? 싸요. 반대말입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면 비싸요. 핸드폰을 사용하면 비싸요. 예. 그죠. 집에서 하는 것보다 그 핸드폰 사용하는 것이, 예, 잘라, 허이닷? 예, 조금 비쌉니다. 베트남도 그래요. 그죠. 예, 베트남도 똑같아요. 베트남도 핸드폰이 비싸요. 그죠. 근데, 선생님 놀랐는데, 베트남에도 핸드폰 많아요. 핸드폰 많아요. 그래서, 쓴비엔, 대학생들도 니에웅어 있고 말지동, 핸드폰이 있어요. 쓰중 니에웅. 많이 사용해요. 꼬둥콩 맞습니까? 예, 맞아요. 선생님 놀랐어요. 낀떼고 베트남 라빠젠 야잉헌. 그러니까 베트남의 경제가 정말 빨리 발달하고 있어요. 예, 선생님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회화 가겠습니다. 자, 본문 회화입니다. 자, 먼저 들어보세요. 먼저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지수하고 옆에 선생님이 마이로 해서 들어보세요. 마이 씨, 내일 시청에 갈 때 버스로 가요? 버스요? 예, 지하철보다 버스가 편할 때가 있어요. 버스 탈 때도 표를 사야 해요? 아니요, 버스를 탈 때 800원을 내면 돼요.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럼요. 교통카드는 지하철도 되고 버스도 돼요. 그럼 교통카드를 사야겠어요. 들으셨죠? 저희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지수, 제가 마이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 씨, 내일 시청에 갈 때 버스로 가요? 버스요? 예, 지하철보다 버스가 편할 때가 있어요. 버스 탈 때도 표를 사야 해요? 아니요, 버스는 탈 때 800원을 내면 돼요.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럼요. 교통카드는 지하철도 되고 버스도 돼요. 그럼 교통카드를 사야겠어요. 예, 들으셨죠? 예, 선생님 한번 우리 다 그러니까 뜨붕 합조 그러니까 어휘를 다 배웠기 때문에 이해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대화를 한번 들어보셨고요. 자, 지금은 한번 뜻을 보겠습니다. 자, 마이 씨,
내일 시청에 갈 때 버스로 가요. 자, 내일은 뭐예요? 응아이마이죠. 내일 시청에 갈 때, 갈 때에도 배웠죠. 우리 키디, 예, 중덤, 뭐였죠? 중덤? 찐이었죠. 시청에 갈 때 버스로 가요. 방 세비 버스로 가요. 버스요? 그랬어요. 버스요? 그러니까 세빗? 세빗? 이런 뜻이죠. 버스요? 예, 지하철보다, 보다가 뭐였어요? 예, 헌의 뜻입니다. 지하철보다 버스가 편할 때가 있어요. 예, 예, 틴, 투앙라, 띠엔, 헌, 세빗? 뭐가? 또 응엄화. 예, 지하철보다 버스가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한 것이 뭐예요? 띠엔이 뭐예요? 버스가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빈트왕라 더 웅엄 호알라 띤헌 더 편해요. 근데 틴투왕라 버스가 편할 때가 있어요. 예, 가끔 틴투왕 버스가 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은 탈도 이렇게 바꿔 타야 될 때가 있는데 버스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몰라 한 번에 가면 버스가 편할 때가 있어요. 버스 탈 때도 키 렌세빗 버스 탈 때도 꾸우미 뜻이죠? 도 표를 사야 해요. 무어베 코마 표를 사야 해요. 지하철 탈 때 그때 표를 사야 됐죠? 근데 지하철 탈 때와 버스 탈 때 똑같아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요. 콤 버스를 탈 때 키 렌세빗 자 800원을 내면 돼요. 800원을 내다 짜띠엔나 뭐이 바우니띠엔 예 남짜몬 800원을 내면 돼요. 짜띠엔 남짜몬 800원을 내면 돼요.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는 뭐예요? 꼬테스 중더콤의 뜻입니다. 교통카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교통카드는 선생님 있는데 교통카드는 선생님 교통카드, 이게 교통카드예요. 보이죠? 예, 선생님의 교통, 자우통카드 쓰였죠? 교통카드입니다. 이걸 딱 버스에 대면은 여기에 돈이 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에 대면은 돈을 그냥 그 표를 사지 않아도 되고 돈 800원 내는 대신 이걸 딱 찍으면 돼요. 베트남에서 선생님 버스 타러 가니까 하노이에 이런 카드는 아니지만 이 매가 있더라고요. 모탕 라바무이닝 예, 한 달에 3만 동이에요. 그죠? 3만 동이면 모탕 수중 라 드어 한 달 동안 계속 쓸 수 있어요. 그 3만 원만 이렇게 딱 그거 적립을 해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전자 시스템으로 하니까 이렇게 카드 이렇게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럼요. 떤니엔츠 교통카드는 예 이거 교통카드는 지하철도 되고 버스도 돼요. 자 배웠죠? 지하철도 되고 예 지하철 탈 때도 되고. 버스도 돼요. 예스, 꿈라 세브이드. 버스도 돼요. 그럼 교통카드를 사야겠어요. 무엇가나 교통카드를 사야겠어요. 이 뜻이죠. 자 이해했습니까? 예, 이해했습니까? 예, 그럼 선생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선생님 이 질문에 보면은 그 내일 시청에 갈 때 버스를 타고 갑니까? 지하철을 타고 갑니까? 버스로 가요. 버스로 가요. 왜 버스로 가요? 버스가 편할 때가 있어요. 버스가 편할 때가 있어요. 지하철은 갈아타야 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죠? 갈아타야 되고 계단이 많아요. 계단이 많아요. 예, 들었어요? 예, 계단이 많아요. 예, 계단은 예, 계단이 많아서 걸어갈 때 힘들어요. 걸어갈 때 힘들어요. 그래서 버스가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버스 탈 때도 그 지하철 탈 때 지하철 티켓이 있는데 그 표를 사야 돼요? 표는 사지 않아도 돼요. 현금을 내도 되고 카드를 사용해도 됩니다. 현금을 내도 되고 짝띵짝띵 예, 현금을 내도 되고 카드, 교통카드를 사용해도 돼요. 버스비는 얼마예요? 가격이 얼마예요? 800원입니다. 800원입니다. 그러니까 빈트엉 보통은 800원입니다. 네오마 디싸 멀리 가면 짝띵 헌 더 돈을 내야 돼요. 네, 보통은 800원이에요. 그죠? 네네. 800원입니다. 8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죠? 네. 선생님도 교통카드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교통카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교통카드가, 대부분 있어요. 예, 니웅어 있고, 예, 대부분 있어요. 자, 이해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버스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지수, 예, 깝겜라, 마이 해갖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이 씨, 내일 시청에 갈 때 버스로 가요. 예, 여러분들이 마이예요. 버스요. 선생님이 지수, 예, 지하철보다 버스가 편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버스는 탈 때 800원을 내면 돼요. 예, 그럼요. 교통카드는 지하철도 되고 버스도 돼요. 네, 그럼 교통카드를 사야겠어요. 아마 마이 씨는 교통카드를 삽니다. 예, 아마 마이 씨는 교통카드를 살 거예요. 그죠? 살 거예요. 교통카드가 편리해요. 예, 띵, 편리해요. 자, 이해를 했으면 다음 우리 표현 연습으로 가겠습니다. 예, 버스로 가요. 이 얼굴이 왜 이렇게 되냐. 버스로 가요. 뭐뭐로 가요. 하는 거 배웠죠? 비행기로 가요. 예, 지하철로 가요. 할 때 로는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라고 했습니다. 버스로 가요. 그래서 베트남 말로 하면 방세빗, 예, 이런 뜻이죠. 버스로 가요. 이 로는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인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거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응어의 한꺼 한국 사람입니다. 여기 이 사람은 응어의 비엔남 베트남 사람입니다. 한국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숟가락이 뭐예요? 이거네요. 티어. 예. 숟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이 숟가락 할 때 마지막에 단어가 지금 푸덤 하일라 웅에넘. 푸덤이죠. 그래서 이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으로가 씁니다. 그래서 으로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베트남은 이건 뭐예요? 두어이죠. 두어. 젓가락.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지금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예, 달라요. 한국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네, 베트남은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그죠? 그리고 한국 사람은 밥을 먹을 때 이게 밥 공기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떠서 먹어요. 근데 베트남 사람은 이렇게 들고 먹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이랑 베트남하고 풍습이 달라요. 캉냐오, 달라요. 한국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태엽고 오냐? 자, 한국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예, 숟가락, 이거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수, 이렇게 됩니다. 아, 잘못 썼는데. 숟가락.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된소리 발음이 나야 돼요. 그래서 숟가락. 숟가락으로 할 때 이 그로가 됩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자,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자, 한국은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따라해 보세요. 베트남은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예,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예, 젓가락으로 할 때 여기도 그로 발음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 발음이 다음 발음에 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예, 베트남은 젓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그 우리는 국을 먹을 때 국이 뭡니까? 숲이죠. 숲. 까잉. 까잉 먹을 때 베트남 말로 까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까잉 숲 먹을 때 이렇게 한국은 숟가락으로 먹어요. 근데 베트남은 어떻게 먹어요? 네, 베트남은 이렇게 마셔버리죠. 그래서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아요. 쿰스중 사용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컴퓨터로 공부해요. 예, 컴퓨터로 방 마이비팅 공부해요. 여러분은 지금 컴퓨터로 공부해요. 무엇을 공부합니까? 한국어를 공부해요. 예, 컴퓨터로 한국어를 공부해요. 예, 컴퓨터로 한국어를 공부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선생님은 이 연필로 써요. 연필로 써요. 연필로 써요. 쓰다는 뭐예요? 비엣이 뜻이죠? 쓰다, 비엣. 자, 연필로 써요. 뭐뭐로 해요 하는 것들이 이 로스입니다. 그래서 그 수단을 나타내는 조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예, 지하철보다 버스가 편리해요. 그래서 우리 보다 배웠죠, 보다. 자, 보세요. 이 첫 번째 문장은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선물은 가격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요? 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선물은 가격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선물은 가격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 가격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네, 마음이 중요해요. 비싸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니요, 비싸요. 선물은 가격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그랬잖아요. 선물이 뭐예요? 예, 이게 선물이잖아요. 예, 선물은 가격은 뭐예요? 자의 뜻입니다. 자. 가격보다 마음은 뭐예요? 예, 마음이 중요해요. 권장헌. 마음이 중요해요. 가격보다는 마음이 중요해요. 예, 왜냐면 정성을 들인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비싸지 않아도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선물은 가격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선물은 가격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선물은 가격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예. 두 번째 문장 보세요. 한국보다 베트남이 더 더워요. 우리 아까 배웠죠? 여기서 지금 더워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자, 한국보다 베트남이 더 더워요. 대신 뭐예요? 베트남보다 한국이. 예. 베트남보다 한국이 랭헌 뭐예요? 한국이 더 예, 추워요. 추워요. 라잉입니다. 제 라잉, 제 헌, 라잉 헌. 베트남보다 한국이 더 추워요. 예, 무어동. 겨울에는 한국이 더 추워요. 무어동. 타임포 호치민. 호치민은 꿈라 무어해 여름입니다. 근데 한국은 무어동 라꼬 니오뚜에 예, 눈이 내려요. 그리고 설날 라잉 추워요. 그래서 호치민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겨울에 랭남 추워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에 올 때 두꺼운 옷을 사야 해요. 두꺼운 옷을 빨무어 사야 해요. 예, 알겠습니까? 그다음 보세요.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거 한 문형이니까 외우세요. 따라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 중요한 것은 없어요. 콩꼬관정. 중요한 것은 없어요. 뭐보다? 헌, 스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럼 똑같은 뜻이 뭐예요? 건강이, 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뜻이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예, 가장 트면 관정 헌나. 스퀘, 건강입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똑같은 뜻이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 선생님 요즘 운동을 하세요? 네,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떡태 중인데 무슨 운동을 하세요? 수영을 하고 등산을 합니다. 수영을 하고 등산을 합니다. 매일매일 해요? 네, 매일 합니다. 수영을 하고 등산을 해요. 선생님 그러셨죠? 수영이 뭐예요? 예, 배버입니다. 수영을 하고 등산은 렌루이의 뜻입니다. 예. 수영을 하고 등산은 렌루이. 예, 수영을 하고 등산을 해요. 예, 왜냐하면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해요. 근데 운동을 해야 돼요. 그죠?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면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자, 여러분도 운동하세요. 예, 떡대중 운동하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 보세요. 저는 사과보다 딸기를 더 좋아해요. 예, 헌이죠?
예, 티컨. 예, 더 좋아해요. 뭐보다? 사과보다. 사과는 이거죠? 사과보다. 딸기는, 예, 이겁니다. 딸기를 더 좋아해요. 저는 사과보다 딸기를 더 좋아해요. 예, 따라해보세요. 저는 사과보다 딸기를 더 좋아해요. 딸기를 더 좋아해요. 예, 선생님은 사과를 좋아해요? 딸기를 좋아해요?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사과를 더 좋아합니다. 딸기보다? 딸기보다 사과를 더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사과를 더 좋아해요. 이제 한국은 사과가 여름에 나는 과일이죠? 여름부터 가을에 나죠? 여름부터 가을에? 네. 딸기는? 봄. 봄에 납니다. 예, 딸기는 봄. 날고요. 봄에 나고요. 사과는 예, 여름하고 가을에 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과를 딸기보다 더 좋아해요. 사과를 딸기보다 더 좋아해요. 그렇구나. 선생님은 수박하고 바나나 중에는 어떤 걸 좋아해요? 수박을 바나나보다 더 좋아합니다. 수박을 바나나보다 더 좋아합니다. 수박이 뭐예요? 저호입니다. 저호. 예, 수박보다 바나나. 예, 바나나를 수박보다 바나나를 더 좋아해요. 바나나보다 수박을 더 좋아해요. 예. 바나나보다 수박을 더 좋아해요. 바나나보다 수박을 더 좋아해요. 베트남에도 수박 많아요. 그죠? 베트남에는 수박이 탱포 호치민, 호치민에는 무오동 겨울에도 꼭 있어요. 그죠? 콩닷람 비싸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겨울에 비싸요. 그죠? 비싸요. 예, 여름에는 싸요. 여름엔 싸요. 겨울보다. 비싸지 않아요. 예. 겨울보다 여름이 싸요. 겨울보다 여름이 싸요. 왜냐면 여름에는 new 많아요. 근데 겨울에는 없어요. 왜요? Like 춥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과일이 싸요. 그러니까 겨울보다 여름이 과일이 많아요. 예, 화과, 라과, 날 니에환, 무어동. 겨울보다 여름에 과일이 많아요. 호치민은 뭐 비슷하죠. 예, 항상 예, 그래요. 항상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탈 때도 표를 사야 해요 할 때 뭐뭐도 우리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이 과일이 뭔지 한번 여러분 뭐예요? 이 과일 보여요? 예. 예, 이거 뭐예요? 꽈쏘아이죠. 꽈쏘아. 이거는 꽈따오. 근데 베트남 말은 그렇고요. 한국말로 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무슨 과일을 좋아해요? 사과도 좋아하고 망고도 좋아해요. 사과도 좋아하고 망고도 좋아해요. 한국에는 망고가 많아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어요. 망고가 비싼 과일이죠? 그렇죠. 예, 망고가 비싸요. 왜냐하면 한국에 없어요. 한국에는 없어요. 베트남에서 옆거 수입해요. 아니면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해요. 그래서 망고는 비싼 과일이에요. 이게 망고, 한국말로 망고라고 해요. 베트남말로 까소아이죠. 예, 망고가 근데 비싸지만 사과도 좋아하고 망고도 좋아해요. 예, 선생님도 사과도 좋아하고 망고도 좋아해요.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뭐뭐 탈 때도 표를 사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자,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해요. 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내일 우리 무엇을 할까요?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 무엇을 할까요?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요. 예,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요. 그랬잖아요. 영화가 뭐였어요? SM핌이죠. 영화도 보고 밥도, 예, 꿈랑껌 밥도 먹어요.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요. 지금 여긴 지금 영화관 아닌가 봐요. 영화 보고 있나 봐요. 두 명이. 꼰가이 할 꼰짤. 예, 두 명이, 하잉을, 이유. 예, 이렇게 두 명이서 영화도 보고 밥도 먹어요. 선생님은 내일 무엇을 할 거예요? 내일 영화만 볼 거예요. 영화만 볼 거예요. 했어요. 영화만 볼 거예요. 영화만 볼 거에는 뭐에, 많은, 예, 지의 뜻입니다. 지, 샘핌토, 영화만 봐요. 영화만 봐요.
그러니까 영화만 봐야면 지 샘핑토 영화만 봐요. 콩람느어 하지 않고 지 샘핑토 영화만 봐요. 선생님은 내일 책도 보고 잠도 자요. 책도 보고 잠도 자요. 책이 뭐예요? 권색이죠? 책도 보고 잠도 자요. 디우무 잠도 자요. 뭐뭐도 하고 뭐뭐도 해요. 꿈 권싹 라센 권싹 라꿈라 디우무 예, 잠도 자요. 할 때 두 가지 할 때 책도 보고 잠도 자요. 그리고 선생님은 내일 인터넷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텔레비전도 봐요. 인터넷도 하고 텔레비전도 봐요. 인터넷도 하고 쌤 TV 텔레비전도 봐요. 할 때 뭐뭐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예. 누가 한국에 갑니까? 예, 마이 씨도 갑니다. 예, 마이 씨도 갑니다. 자, 마이 씨가 누구였습니까? 예, 아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마이예요. 그래서 마이인데 자, 누가 한국에 갑니까? 하니까 마이 씨도 가요. 그러니까 마이 씨도 갑니다. 뭐뭐도 갑니다. 그리고 저도 가요. 친구도 가요. 그러니까 모두 갑니다. 모두는 뭐예요? 떡가예요. 떡가. 모두 갑니다. 누가 한국에 갑니까? 아이쌍 한국, 라 떡가디 쌍 한국, 모두 한국에 갑니다. MD 한국, 라 반 M 꿈라디 한국, 네, 또 너의 카라 꿈디 한국, 라 떡가디 한국. 그래서 모두 한국에 갑니다. 그래서 모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모두 갑니다. 예, 모두 갑니다. 예, 누가 한국에 갑니까? 모두 갑니다. 예, 떡가디 한국. 예, 모두 한국에 오세요. 떡가된 한국. 모두 한국에 오세요. 자, 그다음 보세요. 제가 선생님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마이 씨도 갑니까? 하니까 모두 갑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한 번 더 앞에 나왔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마이 씨도 갑니까? 예, 저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갑니다. 모두 갑니다. 그 다음에 사야겠어요. 보세요. 사야겠어요는 뭐뭐 해야겠어요. 이거는 내가 꿀띠 결정했습니다. 뭐뭐 해야겠어요. 그래서 빨디 무어 사야겠어요. MD 빨 무어 저는 사야겠어요. 이게 결정에 의미하는 디네 뜻이면서 결정할 때 꿀띠 그럼 사야겠어요는 뭐예요? 파일의 의미입니다. 그죠? 합조 디 파일 무어 그래서 사야겠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아, 이제 그만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왜요? 더 놀다 가세요. 그랬죠? 뭐뭐 가야겠어요. 그래서 M 꿀띵조 결정했습니다. 빨리 가야겠어요. 이제 그만 가야겠어요. 하니까 왜요? 더 놀다 가세요. 더 놀다 가세요는 된짜 있는 어만 그런 뜻이죠. 자 왜요? 더 놀다 가세요. 네, 친구끼리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그만 가야겠어요. 아이, 딸 싸워. 더 놀다 가세요. 왜요? 더 놀다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둘이 대화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저는 내일은 집에서 쉬어야겠어요. 왜요? 몸이 안 좋아요. 많이 피곤해요. 자, 한 번 더 보세요. 자, 내일은 집에서 쉬어야겠어요. 왜요? 몸이 안 좋아요. 많이 피곤해요. 보세요. 내일은 집에서 쉬어야겠어요. 쉬다가 뭐예요? 니의 뜻이죠? 니, 어냐, 나이말. 집에서 내일은 쉬어야겠어요. 하니까, 왜요? 딸싸, 왜요? 몸이 안 좋아요. 몸은, 예, 스크, 콤돈 안 좋아요. 많이 피곤해요. 예, 맷, 니요. 피곤하다는 맷이죠? 많이 피곤해요. 맷, 예, 니요과. 많이 피곤해요. 그래서 집에서 쉬어야겠어요. 예, 뭐뭐 해야겠어요. 하는 얘기는, 앞으로예요. 응아이 마이 할라 떡라이 미래에 하는 표현입니다. 내일은 뭐뭐 해야겠어요. 쯔어 알람조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엠 딘조 예 꿀딘조 결정했습니다. 파일람 다다다다 무엇을 해야겠어요 하고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보세요. 이거 뭐예요? 예 이거 카메라죠 카메라 예. 아이죠, 아이. 카메라. 자, 카메라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카메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하고 한번 대화를 들어보세요.
저 카메라를 사야겠어요. 왜요? 사진 찍으려고요? 예, 날씨가 좋으니까 소풍을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소풍을 가서 사진을 찍어야겠어요. 예,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저 카메라를 사야겠어요. 왜요? 사진 찍으려고요? 예, 날씨가 좋으니까 소풍을 가야겠어요. 소풍을 가서 사진을 찍어야겠어요. 예, 이런 표현인데, 자, 보세요. 카메라를 사야겠어요. 예, 이제 결정했어요. I'm quitting joy. 무엇라? My eye. 자, 카메라를 사야겠어요. 왜요? 나 있어. 사진 찍으려고요. 사진 찍다가 뭐예요? 쭉아잉입니다. 쭉아잉. 사진 찍으려고요. 예. 날씨가 좋으니까, 비, 타이트에 또, 날씨가 좋으니까, 디저이, 소풍을 가야겠어요. 소풍을 가서 사진을 찍어야겠어요. 예. 근데 여기는 뭐뭐야겠어요? 아직까지, 아직 하지 않았어요. 달람, 찍어달람.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I'm quitting joy. 뭐뭐 할 거예요. 응할 마이, 할라, 응할 끼야, 할라, 떡라이. 미래에 뭐뭐 할 거야 하고, quitting.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뭐뭐 해야겠어요. 내일 한국어를 공부해야겠어요. 근데, by. 라는 뜻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국어를 공부해야겠어요. be. 왜냐하면, 응할 끼야. 내일 모레 꼬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어요. 공부를 해야겠어요. 건, 할라, 꿰띵, 할라, 딘. 이렇게 쓸 때는 다 뭐뭐 해야겠어요. 씁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예, 이해했습니까? 자, 여러분은 내일 뭘 할 거예요? 내일 무엇을 할 거예요? 짝짠, 라, 깍겜, 라, 합, 띵, 한, 꼭. 한국어를 공부해야겠어요. 예, 한국어를 공부해야겠어요. 네,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